키가 작다고요?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해도 될까요? 아, 더 계세요? 자, 이대로 보여주세요. 단체 사진도 찍습니다. 쓰셔도 돼요. 자, 오늘 네, 이거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산 선착순. 자, 더운데 예, 한번 코스 파악하시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드려보고 싶어서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예. 자, 일단은 저희 코스워킹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바이크 저희 뭐 가와사키 25R도 있고 뭐 650 인보 좀 종류별로 있거든요. 시승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시승 체험 때는 풀코스로 안 타고 코스 외곽으로만 달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곽으로 이렇게 크게 도는 거라서 조금 좀 시원하게 달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안전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승 체험 후에 저희 오늘 타셨던 분들 한 번 더 그 코스 주행 저희가 한 번 더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선수분들 저희가 조금 좀 추려서 한번 저기 스포츠 주행 한번 할 건데 또 한번 구경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이거 코스 한 바퀴 걸으면서 중간에서 단체 사진 한번 찍을 거니까 예, 한번 좀 참여 좀 부탁드리겠어요. 예. 자, 빨리 올라가세요. 따라가세요. 야도 보도게 되게 재밌게 나왔어요. 저희가 미니 서킷의 한계가 이 커터를 가지고서 큰 경기장 풀스케일 서킷에서 탈 때처럼 그런 프락셀 이런 코너들이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미니 서킷은 대부분 이런 스터벤 고로 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를 메인 스트레이트가 짧은 대신에 1번 코너 알값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거의 4단 프락셀로 지나가다가 딥브레이크 살짝 밟는 정도로 돌아나가는 그런 형태의 코너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타시는 분들은 프락셀로 무릎 대고 돌다가 브레이크만 살짝 치고 가는 그런 형태의 코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경기장에서 쿼터급을 가지고서 타실 때 이런 형태의 코너들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마찬가지로 그 배기량 높은 바이크들도 외국의 큰 서킷들 가면 이런 식으로 타야 되는 코너들이 많아요. 네, 1000cc임에도 불구하고 프락셀로 가야 되는 그런 코너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연습하기 위해서 구현을 해놨고, 거기 이제 보조차까지 있고 뒤쪽에는 조금 더 알값을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무작정 탈 수는 없고 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 프락셀로 들어가다가 그 상태에서 브레이킹하고 다운시프팅까지 하는 예, 조금 복합적인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많은 트랙 라이더들이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반 헤어핀 하면 굉장히 정직한 코너인데도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기다 제가 직선 바이크 일자로 서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킹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애초에 R을 가지고 진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킹을 시작해야 되고, 그 와중에 180도가 아닙니다. 이게 오메가입니다. 안으로 더 말려있어서 위에 CK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200도 이상의 R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약간 페이크를 줬습니다. 원래 이 연석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 이 길에 속는 사람들은 여기에 100% 속아요. 길 따라 들어가면 절로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적지가 어딘지를 잘 생각하고 타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직선이 연결되는지 생각하신다면은 커플이 붙지 않는 게 맞다라는 거를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 주로가 보이기 전까지는 너무 커플이 안쪽으로 파고들지 않는 식으로 좀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좀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이 안쪽 지점에서 바이크를 정말 바로 세워서 풀 가속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은 바이크를 굉장히 잘 타시는 거예요.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어떤 오토바이 가져와도 잘 타실 거예요. 근데 125조차도 밀려나가서 엑셀을 못 연다라고 하면 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는 오늘 타시면서도 빠르게 돌려거나 빠르게 진입하는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확실하게 돌면서 줄인 사람만이 그 출력을 이용해서 빨리 나갈 수 있고, 우리가 레이스도 똑같아요. 그리고 도로에서 안전하게 타는 것도 똑같습니다. 빠르게 도는 게 아니에요. 빨리 돌려놓고 세우는 사람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타시고 빠르게 타시고 싶으시면 이 코너에서도 네. 여기에서 일자로 이렇게 나가실 수 있게끔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테크닉을 이해를 하시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마 오토바이가 있다. 야마 코너라고 하십니다. 자, 스크린은 이 땅이 이렇게 숨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이크 타시면서 바이크가 재밌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속도와 관계없이 똑같이 기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km, 30km, 10km, 5km 슬라럼도 팔꿈치 긁을 수 있고 200km로 가도 팔꿈치 긁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우리가 이런 경사가 있는 것을 캠버라고 합니다. 우리 저거 아시죠? 뭐 이게 벽으로 막 붙어가는 부분이 이게 경사가 있어요. 저희가 이 캠버가 있기 때문에 이 경사면에서 우리가 똑같이 무릎이 닿았을 때 실제로 지표면의 중력과는 훨씬 더 많은 기울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타는 오토바이가 45도 기울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울이면은 데이터 로봇상으로 혹은 우리가 유관상으로 봤을 때 50도, 57도, 52도 이렇게 나와요. 예, 이게 비슷한 게 여러분들이 영암 자이언트나 뭐 인젤코스 같은 데 가시면 이 캠버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 보면은 막 내가 60도 턱하고 나와 있을 거예요. 같은 원리거든요. 이 기울기 각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이 닿아 있는 위치의 기울기 각도는 같지만은 실제로 중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기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기울기 각도가 실제로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속임수가 있어요. 길 따라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런 형태의 코너들이 영암 파트장에도 약간 비슷한, 그러니까 달라 보일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그런 헤이크들이 있어요. 요 진입부터 요 탈출 위치 그리고 요 연석까지, 자 요쪽 연석에서 요 연석까지 직선화 시켜가지고 가속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요런 가장 안쪽을 에이펙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 중간에서 이미 방향을 만들고 가속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의 안쪽에 붙지 않은 중간 지점에서 에이펙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브레이킹을 처음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돌게 되면 굉장히 멀리 돌았다 들어오기 때문에 편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식의 주행이 트랙에서도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봐요. 먼 거리를 돌아 들어오기 때문에 나올 땐 편하지만 실제 랩타임에서는 한 코너에서 0.3초, 0.5초의 손해를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 안쪽 연석 지점을 지나서 돌지만은 이 코스의 절반 이상을 나가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훨씬 더 빠른 랩타임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코너들이 영암 카트장의 2번 코너가 좀 비슷해요. 거기도 멀리 돌아 들어오는 사람은 편하지만은 심지어 랩타임이 거기 한 코너에서 많이 까먹어집니다. 그래서 짧은 거리를 타고 가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그런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사진 잘 찍으시면은 굉장히 많이 기울어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코너 이동하겠습니다. 오프 캠버입니다. 오프 캠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빨리 그립을 잃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프 캠버인데와 정상 캠버로 돌아오는 이런 구간을 우리가 노면 파악을 잘 하면서 타야지 좀 더 한계점에 가까운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영암도 그러고 인제도 그러고 좀 이런 헤어핀 코너나 이런 데 보면은 캠버가 있고 뒤에 오프 캠버가 있고 이런 코스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잘 파악하는 사람이 훨씬 더 한계점에 가까운 주행을 할 수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감각적인 훈련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에서는 다음 코너까지 연결되는 우측 진입을 위해서 아웃까지 나가지 않고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웃까지 나갔다가 바로 다시 다음 아웃까지 나갈 수 있어요. 네, 요거는 우리가 선수들의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영암 뭐 1번, 2번, 3번 같은 케이스죠. 우리가 아웃을 썼다가 그 다음 코너에서 손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코너의 진입에 좀 더 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끝까지 나갈지 아니면은 그 다음 진입 아웃을 확보하기 위해서 덜 나갈지 이런 에이펙스 설정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사진 찍는 데 사진. 이쪽으로 한번 모여주시면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설명드릴게요. 아, 단체 사진 찍을게요. 아니, 앞으로요? 아니, 열선 이쪽으로. 뒤쪽으로? 네, 뒤쪽으로. 강타! 이런 아이디어가. 이민해! 이민해, 선생님! 저희가 앞쪽 소리는 안 들어요. 괜찮아요? 여기 사람들이 조금 더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갑시다. 저희가 바이크 뒤로 가는 게 나을까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난다. 하나, 둘, 셋, 넷, 그 우산 바로 오른쪽에 계신 분들 조금. 사이사이로 이렇게 사이사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각자 좀 절부 좀 하실까? 너무 딱딱하니까. 관절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하거나 뭐. 하시다거나, 예. 자, 됐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마지막 갑니다. 하나 둘. 자, 그대로 계세요. 다음만 더 듣겠습니다. 네, 한번 봐주세요. 듣겠습니다. 하나, 둘. 파이팅 한 번만 외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설명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할게요. 10번 콜 거기부터. 일단은 여기 MR 바이크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트랙 전용으로 만든 바이크입니다. 요 12인치 빌이라 그래요. 작은데 이 모토GP나 이런 해외 선수들이 실제로 오프시즌이나 연습 때 슈퍼바이크를 거의 안 탑니다. 대부분 이런 12인치 바이크를 타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감각적으로 그런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요거부터 시작을 많이 하고 성인들도 많이 타는 좀 그런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바이크를 아직도 굉장히 활성화된 레이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바이크를 통해서 뭐 스포츠 주행, 레이스 주행 이런 것들을 교육도 받고 연습도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연습을 하시면서 좀 감각적인 부분에 좀 이렇게 좀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방금 돌았던 코너 쭉 돌아서 여기까지 오게 돼 있는데 이제 보통 뭐 5번 코너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영암의 자이언트, 뭐 트랙의 MJ, 그리고 뭐 인제 서킷의 1, 2, 3번 코너 같은 그런 비슷한 진행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요. 그냥 무작정 감속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프락셀을 땡긴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페이스가 높은 사람은 프락셀로 계속 가면 밀려나가기 때문에 라인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페이스가 높은 사람은 오히려 프락셀로 가다가 중간에 등속을 걸고 가야 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속진이 등속선에 그리고 이 뒤쪽에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탔던 이 바깥쪽은 영암 자이언트랑 비슷한 형태인데 원래는 이쪽이에요. 이 CK 쪽인데 이걸 만든 이유는 이 뒤쪽에서 코너를 한참 엑셀을 쥐고 돌다가 그 뒤쪽에서 브레이킹을 강하게 하는 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브레이킹을 강하게 한 사람만이 이 CK에서 가속을 하면서 원활하게 나갈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가속진이 등속선에 그리고 브레이킹선에 탈출까지 연결되는 아주 고난이도의 테크니컬 코너고요. 거기에 이제 변속까지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 코스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은 대부분의 코너는 그냥 다 쉽게 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저기 트랙 주행을 한 세션씩 할 건데 그때도 요 CK 코스 탈 거니까 그때 한번 잘 집중해서 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까지 이제 선 세븐이고요. 저 내리막 코너는 이제 우리가 영암 신설 9번, 10번 이런 연결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고 내려오다가 이런 상태에서 브레이킹을 시작해서 반대쪽까지 넘어가는 브레이킹 테크니컬 코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아주 많이 줄여야지만 에이프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 저 이제 메인 스테이트까지의 거리가 깁니다. 지금 이 코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거리가 길면은 선수들한테는 아주 어려운 코너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방향을 만들어 놓고 많이 길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엑셀을 땡기고 저 바깥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런 데가 우리가 하이사이드가 많이 나는 그런 코너입니다. 길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가속을 줄 수 있는 사람만이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슬라이딩 컨트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코너까지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감속부터 가속부터 여러 가지 특성을 테크니컬에 대해서 대부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라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설명 마무리 짓고요. 네, 들어가서 다음 주행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쉬었다가.